10대 집!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대 집 콘텐츠로 돌아온 잉여맨 담요입니다. 자, 오늘은 주니디님이 아니고 오늘 담요님과 10대 집 콘텐츠를 할건데, 담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축초보 잉여맨님. 건축초보요? 네, 제가 영상을 다 꼬박꼬박 챙겨봤거든요. 자, 그러면 쥐떼님하고 잉여맨님하고 누가 더 잘 지었어요, 그러면? 아, 솔직히요? 네. 솔직히? 네네네네. 아, 첫 번째 거는 뭐 진흙대가 거의 뭐 발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네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제가 좀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디자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네, 생각보다 어려울 텐데. 그런가요? 네, 어쨌든 한번 오늘 네네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아시죠? 아니요,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야, 오직 TNT로만 짓는 거예요. 한 블록으로만. 네네네. 자, 네네. 오늘의 컨셉은 저는 TNT로만 짓고요, 담미호님은 절대 안 부서져 기반암 베드락으로 지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네네. 제가 이쪽에서 지으면 되나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 한번 이제 시작해볼까? 벌써부터 잉여맨님의 그 통곡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뭐 무슨 통곡의 소리? 네네. 눈물을 흘리면서 아... 좀 작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 담미호님. 네네. 정말 죄송하지만 주인님도 많이 졌습니다. 많이 서러워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네네네. 순전히 운빨이지 않나. 잉여맨 유튜브이기 때문에. 저 오늘 왜요? TNT 진짜 예쁜데? 오늘 색깔이 좋은데 나? TNT? 저도 뭐 기반함 나쁘지 않은데요? 기반함이 뭐가 이쁩니까? 까칠까칠하게 생겨가지고, 어? 까매가지고 징그럽더만 그거.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런 색깔이 좀 더 그 모던함과 심플함을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런가요? 어떻게 내 몸만 설치했는데도 벌써 이뻐? 아, 근데 담미호님, 제가 그 소문 들었습니다. 뭐요? 아, 님 머리로 베드락 깰 수 있다며요? 어디서 들으세요? 징그럽게 만드세요, 왜? 아, 제가 그 소문을 또 들어버렸네. 어이가 없으시네요. 제가 이기면 베드락으로 잉여맨님 머리를 깨드리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가뿐하게 이겨볼까? 어이가 없네, 진짜로. 뭘 가뿐하게 이긴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집을. 아시겠죠? 아, 그럼요.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 벌써 뭐 거의 완벽한데요, 지금? 아, 벌써 다 지었다고요? 아니요, 완벽해 가고 있다고요. 와, 이거 근데 너무 색깔이 혼잡하네. 아, 근데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뭐 다를 거 없어. 너무 정신없네, 색깔이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네. 다 우리 멤버 애들은 이렇게 자신감만 넘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애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어? 뭐요? 입만 살았습니다, 입만. 네. 위에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지은 사람한테. 뭐 보나마나 담요가 뽑힐 것 같긴 한데요. 담요님. 네네네네. 되게 망상 속에 빠져 계시지 말라니까요. 건축이나 열심히 하세요, 네? 왜요, 왜요? 이렇게 너무 인신. 입으로 공격하지 마시고 건축이나 열심히 하시라고요. 아. 네. 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점점 이뻐지고 있잖아, 어머나. 담요님 정말 죄송한데 힘은 안 이뻐요. 뭐야? 아, 네. 저는 뭐 거의 그런 네. 느낌이에요, 지금. 어떤 느낌? 내가 미래에 살고 싶은 집? 아, 미래에 살고 싶은 집? 아니, 저는 제가 TNT로 짓잖아요. 네네네. 담요님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집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담미호님 그 소문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소문도. 그 소문이 또 뭐야? 아, 굉장히 노력하시더군요. 네?
무슨 말이죠? 아, 이 컨텐츠 한다고 어제 밤새도록 연습하셨다네요. 무슨 모함하지 마세요. 어제 이겨맨님 한번 이겨보겠다고 아주 그냥 어제 5시간 정도 연습하셨다며요. 저는 아, 방금 얘기 들은 거예요. 모함, 여러분 모함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연습한 건 솔직히 말해서 잉여맨님이고요. 저는 단 한순간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잉여맨님이랑 하는데 왜 제가 연습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정말 노력하시더군요. 네, 아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좋아. 좋았어. 일단 여러분들 저는 오늘 집이지만 집 모양을 짓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어? 네, 오늘 정말 집이지만 집이 아니다. 이 TNT랑 딱 컨셉에 딱 맞는 그런 집을 딱 지어볼 거예요 오늘. 이거 바닥에 있는 잔디도 바꿔줘야 되나요? 어, 마음대로 하세요. 바꾸고 싶으면. 어. 자유입니다, 자유. 아, 자유입니까? 아, 네. 오케이. 잠시만요. 이런 말씀 드리기 네. 좀 그런데 잔디 해서 말하는 건데요. 네네. 네, 건축 실력 솔직히 말해서 잡초 같아요. 뭐요? 어이가 없네. 아주 끈질기다고요. 네. 이거 호박꽃 같아요. 호박꽃. 아, 호박꽃. 네. 왜 호박... 늙어 빠졌다. 저보다 나이 많으시잖아요. 아, 저 외견상으로는 제가 더 젊어 보이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하죠. 사이좋게. 네, 사이좋게 합시다. 저희 칭찬으로. 이기고 싶다. 아, 쥐는 때는 솔직히 너무 못 지어요. 쥐는 때 못 짓는 거 인정하시죠? 쥐는 때 뭐... 아니 그렇게 못 짓진 않는데요? 그 파란 분 있잖아요. 아니 그분이 못 짓는... 아니 잘 짓는다고요 그럼? 아주 그 정도면 뭐 잘 짓는 거 아닌가? 어, 참. 지니들 물론 저 네. 저보다는 못 짓는데. 지니들님은 칭찬해 주지 마세요. 찍어보세요. 아예 그분은 못 짓습니다. 그분은 못 지어요. 아유 네 뭐 그렇다 치죠. 네.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못 짓습니다 그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셨죠 평소에? 그냥 뭐랄까 건축물이 하나같이 다 지루했어요. 잔디님이 짓는 건 아, 지루했다고. 네. 참나. 오 이쁘다. 이쁜데 심플하고. 정말 보다가 놀라겠는 걸. 아 힘들다. 와, 이 정도까지 왔는데 얼만큼 지으셨죠? 저는 지금 한 30% 정도 지은 것 같습니다. 유님이 저보다 누나죠? 한 살 많죠? 어. 네, 오늘 누나 애교 한번 보겠네요. 봐달라고 한번. 아주 한 아, 이거 지면 벌칙 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아, 벌칙은 없는데 아. 저한테 봐달라고 애교 한번 부리겠네요, 이따가. 제가 너무 워낙 잘 지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담배님은 평소에 건축을 즐겨 하시나요? 저요? 네. 네 거의 뭐 밥 먹고 탈취맥도 만들고. 아, 그러니까 건축을 되게 즐겨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저는 건축을 즐겨 하지 않거든요. 저한테 오늘 지시겠네요. 즐겨 하지 않는데 왜 지죠? 아, 저는 대충 해도 잘 짓거든요. 아. 굉장히 노력하시네. 됐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너무 보고서 너무 쓰레기 같으면 제가 터트려도 됩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너무 망한 것 같다. 이거 어쩌면 좋지. 불안해졌다. 허허. 어쩌면 좋겠냐. 터트리시면 돼요. 기반하면 진짜 안 이쁘겠다. 어, 진짜 힘들어요 지금. 이거 내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야! 오케이.
이야, 이거 너무 잘 지은 거 아닌가? 거짓말. 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들. 와, 이거 뭐 최소 이거 뭐 너무 잘 지었다. 아, 나 너무 심플하게 만들었나? 아마 심플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뭐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쵸. 네, 그럼요. 이뻐요, 나름. 네, 담요님. 네? 님이 더 이뻐. 아, 나 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네. 나는 왜 기분이 나쁠까요, 항상? 그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잉여맨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건 인정. 되지. 잘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선하다. 내가 일단 신선하게 좀 짓는 것 같다. 그래? 조종실 같은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침대도 깔아주고요. 좋고요. 우와, 이쁘다. 좋아. 오! 뭐지? 진짠가? 야, 너무 신선한데 이거? 와, 야. 큰일 났다. 너무 잘 지었다. 너... 아, 건축의 천재로구만. 이 정도면 건축의 천재다. 아, 저는 뭐, 네, 저는 뭐 건축계의 거의 고흐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지금. 아, 그래요? 괜찮다. 좋았어. 근데 하지만 신선해. 괜찮아. 시청자분들은 이 나의 미적 감각을 알아주실 거야. 이거 잔디에 뼈다귀 가루 해서 꽃 나오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화단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세요. 그 정도는 뭐. 아, 진짜요? 데코니까. 네. 네, 이건 블럭이 아니잖아요. 네. 아, 그럼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그릴 때입니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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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가시나요? 저는 뭐 거의 끝났어요, 거의. 아, 저는 이제 끝나갔어요, 이제. 끝나갑니다, 저도. 너무 잘 지어서 큰일 났어요, 저. 거짓말 치지 마세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 자신감이 조금 붙었는걸? 잉여맨님! 네네네네네. 아, 그냥 불러왔어요. 당신 지금 방해하려는 거지. 말 시켜가지고 방해하려는 거지. 어! 눈치챘어? 뭔가가 나도 조금 뭔가 불안한데 이거. 굉장히 담요님. 네. 담요님은 뭔가 인테리어로 쓰고 보실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저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전혀 일도 그렇지 않은 걸요. 네네. 정말 야비하게 인테리어로만 잘 이쁘게 지어서 아주 시청자분들이 현혹되게끔 할 것 같다고요. 아, 원래 그런 생각이었는데. 네. 이게 기반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까마면 안 이쁠 텐데, 혹시. 까마니까 안 이뻐요. 아, 큰일 났네. 노지가 될 것 같아요. 그냥 건축 대결이었으면 제가 뭐 이겨냈니 그냥. 에이, 뭐 발로 건축해도 이겼죠. 네. 그냥 건축이었으면은 안 붙었죠, 애초부터. 그렇긴 하네. 아, 얼마나 남으셨어요? 저 거의 끝났거든요.
저도 이제 한 10분만 하면 인테리어 중이거든요. 10분. 네, 10분이면 10분.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10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0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가 됐구만. 됐어. 그리고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잉여맨님 집인가요, 이거? 정말 이쁘게, 이쁘게 만드셨네요, 잉여맨님. 아, 이게 뭐야? 목수의 햇빛 던지기, 이거 왜, 이거 왜? 그거 레드스톤이잖아요. 아. 네, 엔딩 합시다. 일로 오세요, 네. 아, 왜 그래? 왜 터져? 아, 내 집 안 봐, 내 집? 봐야죠. 네, 여러분들 다 지었습니다. 네, 담비오님. 네네. 다 지으셨나요? 네, 다 지었어요. 잉여맨님은 다 지으셨어요? 네, 다 지었습니다. 아. 네, 담비오님 것도 한번 보죠. 네, 담비오님 것도 한번 구경이나 합시다. 오, 네. 네. 오. 네, 일단은 제가 집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포인트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굴뚝입니다. 굴뚝. 오. 연기가 나오고 있죠. 굴뚝에 구멍이 없는데요? 이거 뭐 연기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 이게 여기 틈새 있어요. 틈새. 잘 보면 틈새 있고요. 네. 네, 여기 이게 남자친구랑 이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커피 테이블. 오. 정말 좋죠? 베데르 씨고는 굉장히 이쁜데, 그래도? 그리고 여기는 차고 이런 거 만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고. 베데르 씨고는 굉장히 무겁다. 오늘 열 수가 없겠는데. 아, 무슨 그런. 와, 이거 거의 뭐 공동묘지 아닙니까? 아, 무슨 소리요?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이쁜데. 그리고 여기 샹들리에 놓으려고 했는데 높이가 너무 낮아서 안 되긴 했는데 여튼 이뻐요. 아, 이쁘네요. 네. 오, 이쁘잖아. 그래도 생각보다. 이쁘다. 여기 테라스. 짜잔. 야, 이쁘다. 잉여맨님 집 소개 안 해주세요? 아, 이제 집 소개 해야죠. 와, 담비님 거는 베드락에서 안 깨졌네? 네, 그럼에도 베드락에서 하나도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 제 집입니다. 아, 어디가 침실이죠, 잉여맨님? 자, 제가 TNT로 짓는 거 있잖아요, 오늘. 네네. TNT로 한번 터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연의 미, 약간 자연스러움의 이쁨이 나오더군요. 아, 이거는 뭐 손으로 할 수가 없죠, 확실히. 네, 그쵸. 이쁘죠? 네, 뭐 한 이 정도가 화장실인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아, 네. TNT 똥을 싼다. 네, 거기서 오. 똥을 싸시면 되겠고요. 아, 네. 진짜 망했다. 아, 오늘 왜 TNT를 지어가지고. 아, 담비님 거 안 터지나? 궁금하네? 안 터지죠, 베드락인데. 터쳐봐야겠다, 한 번. 진짜 베드락은 안 터질까요? 베드락에서 안 터지죠. 그런가? 그럼요. 짠! 와, 끄떡도 없네, 이거! 끄떡도 없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와, 끄떡도 없어! 참다. 야, 뭐 쳐다보니, 뭐야, 이거? 야, 집은 말짱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집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집대 집 콘텐츠를 해봤는데요. 아, 일단은 담미호님의 집 그리고 저의 집 여러분들 잘 보셨죠? 뭐 저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 네, 짓는 과정을 잘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자, 어떤 집이 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카드를 누르시고, 네, 투표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제 집은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동정표라도,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 무슨 자. 소리야. 대결 당당하게 누구 집에 더 살고 싶은지 그런 거 해야죠. 네, 누구 집에 더 살고 싶으신지
네,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자, 어쨌든 네, 여러분들 담미호님과 함께한 집돼지 콘텐츠 더 재미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